스타벅스에서 딸기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이거 사왔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에 오빠 생일이랑 그리고 좀 연말이다 보니까 케이크 기프티콘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케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저다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걸로 사왔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 케이크 거의 1년 만인 것 같아요. 작년에 먹었으니까, 1년 만이네.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추섬에서는 진짜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집에 오면서 케이크 사올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설레는 기분? 아무튼 집에 가서 이걸 먹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뭔가 기분 좋게 이렇게 집으로 오니까 너무 좋았어. 먹겠습니다. 드세요. 맛있다. 맛있어. 여러분 이거 파닭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맨날 치즈맛 치킨 먹다가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좀 안 느끼한 게 먹고 싶었어. 그래봐야 튀긴 거지 뭐. 괜찮아요? 안 매워요? 아파? 왜? 고마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이거 마켓컬리에서 빵을 주문했는데 이거는 블랑제리 쿠팡의 잠봉베르 샌드위치, 그리고 이거는 노아 베이커리 소금빵.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여기 선물 받은 트러플 꿀도 있어요. 오늘은 이거랑 같이 먹으려고. 오, 보이나? 이게 생 트러플이 거의 들어있는데요? 블랙 트러플?
너무 오랜만이에요, 소금빵. 꿀이 장난 아니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트러플 향이 엄청나요, 처음에.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확실히 소금빵은 이 뭔가 버터한 게 진짜 맛있어. 이 겉에 묻은 소금도 진짜 맛있고. 뭔가 아껴 먹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야. 오. 햄이랑 버터랑 치즈가 같이 들어있어요. 치즈는 에멘탈 치즈 같아요. 뭔가 이게 차가워서 그런지 이게 제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그런지 조금 질게 빵이 좀 질기네? 뭔가 제가 생각한 바삭바삭한 빵이 아니야. 그 완전 딱딱해가지고 이가 아픈 그 빵 있잖아요. 하드 계열 종류. 근데 안에 치즈랑 햄이랑 겨자 소스가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버터도 은근 되게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마라탕 한번 끓여봤어요. 마라탕은 처음 끓여보거든요? 항상 시켜먹었어가지고. 근데 중국 당면이 좀 너무 일찍 나왔나봐요. 다 분해되고 난리 났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중국 당면을 먼저 건져놔야 될 것 같아. 이게 소스가 그 마켓컬리에서 주문했는데 중국 당면 다 떨어져 나가네. 아, 매워. 마라 맛이 엄청 얼얼한데 생각보다 맵진 않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고기 버섯. 이게 엄청 얼얼해요. 안 맵다고 했는데 맵네? 어묵. 어묵 진짜 커요. 고래사 어묵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어묵 킬러라서. 좀 시켰다 먹어야겠다. 어묵 드디어 먹는 것 같아요. 오늘 어묵이 제일 맛있어요. 오호.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마카롱 먹고 싶어서 주문했어요. 이거는 진진카롱에서 주문을 했고요. 이거는 조개로, 이거는 생딸기, 그리고 이거는 트리롱 마카롱인데 얘는 누텔라 말차, 그리고 크림 벨레. 그리고 얘는 선물 받은 티인데 오설로 스위프케.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 진짜 여기 마카롱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처음 주문해보는데
포크가 되게 쫀득해요. 그리고 이게 초코크림이랑 바닐라빙도 있고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생딸기 마카롱. 이건 그냥 일반 버터크림. 맛있다. 확실히 딸기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얘는 누텔라 말차. 말차 향이 되게 좋아요. 그 가운데 누텔라점도 있고 맛있다. 확실히 딸기는 너무 맛있어. 이 겉에 설탕이 되게 바삭바삭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방어 엄청 크죠? 응. 진짜 크다. 맛있어? 응. 방어 처음 먹는다, 그치? 응. You said it was the last time, but you keep coming back to tell me you're sorry that you take back all the things you said just to hurt me. My love just went cold, but I'm still burning. My love just went cold.